안녕하세요. 김치와 바게트의 바게트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왜 저희 부부는 서로 애칭을 쓰지 않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그동안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프랑스어로 애칭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궁금해 주시니 이제서야 저희 부부의 애칭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에는 어떠한 비속어도 들어가 있지 않음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 좀 찍고 빨리빨리 해. 시베롬. 놀라셨나요? 시베롬은 프랑스어로 꽃미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잘생긴 남자들은 많지만 대안이는 저에게 툴도 없는 꽃미남이기에 저는 대안이를 시벨롬이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반대로 대안이는 저를 꽃미녀라는 뜻인 시벨팜이라 부른답니다. 대안이를 시벨롬이라 부를 때 응용하는 두 가지 프랑스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싫어. 어? 새끼? 시벨롬! 새끼는 누구야? 라는 뜻으로 시벨롬과 만났을 때 이게 누구야? 우리 꽃미남! 이라는 뜻입니다. 대안이를 마주쳤을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응용 표현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게스키야, 시벨롬. 허리 아파. 아, 시벨롬. 게스키야는 무슨 일이야 라는 뜻으로 대안이가 힘들어 할 때마다 게스키야 시벨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제가 대안이를 부를 때 쓰는 두 번째 애칭을 들어보실까요? 잘하고 있구만. 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도와줘, 슈발리에. 슈발리는 프랑스어로 키사라는 뜻입니다. 힘든 일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지만 남녀 간에 신체적 차이가 있기에 가끔 저에게 공장일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안이가 기사처럼 달려오기에 저는 대안이를 슈발리에라고 부릅니다. 대안이는 요즘 제 얼굴을 보고 거봉이성이라 합니다. 제가 그에 뭐라 듣고 하는지 세 번째 예전 표현을 들어보실까요? 사람, 너 거북이 닮았어. 네 얼굴, 슈발. 슈발은 프랑스어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안이는 말을 닮아
저는 대한이를 시발이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애칭들을 소개해보았는데요. 어느 애칭들보다도 사랑스러운 애칭들이죠. 수고했어, 시빌용. 수고했어, 시벨빵. 아, 위위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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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벨로 나 살쳤어. 아, 힘들어, 시벨빵. 운동해야지. 뭐하냐? 이래서 내 슈발이 될 수 있겠어?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약구라. 아, 뭐하냐? 부부의 사이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엔 애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의 영상을 쭉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애정 표현이나 애칭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야, 너밖에 없어. 사랑해 등 말로 표현한 사랑은 누군들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부부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영상 이번 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 시벨밤이라 부른답니다. 대안이를 시발롬이라." 방금 시발롬이라 하지 않았어? 미안. 아, 너무 익숙해져서. 아, 소리 다시 할게. 아니야, 전혀 아니고. 모시벨롬? 모시벨롬? 미안해. 다시 해볼게.